근대 건축유산인 딜쿠샤가 70년 만에 복원돼 2019년 시민에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종로구와 딜쿠샤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딜쿠샤는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과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사 임시특파원 엘버트 테일러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3.1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도 있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3.1 운동의 의미를 오늘 우리 되살려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주택 양식이 절충된 형태로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의 발달 양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이 건축물의 가치가 그 당시 근대 건축물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현재 많이 소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대단히 그 건축사적 가치가 큰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남은 책무는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그 잘 복원하고 정말로 그 건축물 가치에 합당한 그 보존과 운영을 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그 소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딜쿠샤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2세대 23명이 무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무단 점유로 인해 건물 내외부가 변형되고 훼손돼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딜쿠샤를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 영구 보존할 계획입니다. 한편 3.1절을 전후해 엘버트 테일러의 손녀인 제니퍼 테일러가 방한합니다. 딜쿠샤와 양화진에서 가족들의 흔적을 돌아보고 엘버트 테일러 부부의 유품과 소장품 일체를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테일러 일가의 기증품을 비롯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딜쿠샤 복원 후 내부에 전시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사 유산들을 연계한 도보관광벨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TBS 김지수입니다.